네, 안녕하세요.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디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디스는 크게 요약을 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노에스큐엘 기반이면서 인메모리를 활용하는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레디스가 됩니다. 레디스는 리모트 딕셔너리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BSD 라이선스의 오픈소스이면서 메모리 기반으로 활용되고 키밸류, 기본 포맷이 키밸류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키밸류 저장소이기 때문에 보통 노에스큐엘의 한 종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메모리 기반이기 때문에 인메모리 DB라고도 불린다 이 말입니다. 노에스큐엘이기도 하고 인메모리 DB로 분류되기도 한다는 점. 그래서 레디스는 데이터 저장소로 가장 I/O 속도가 빠른 인메모리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면 레디스를 이해한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다양한 구조체 데이터 구조체를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dbngs.com의 월간 랭킹에 따르면 레디스는 가장 인기 있는 키값 저장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레디스를 지원하는 언어는 우리가 아는 뭐 C++, C#, 그리고 Node.js나 Java, 그다음 PHP나 Python, 뭐 Smalltalk까지도 다 레디스 DB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디스에 대한 구성 요소를 좀 뽑아보니까, 물론 이제 지금, 온라인 문헌이나 각종 문서를 뒤졌을 때, 레디스의 구성 요소 찾기는 뭐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보니까, 이제 저의 방식대로 요약을 한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조금 더 살을 붙이시면 좋은 이제, 구성 요소가 나올 것 같아요. 레디스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인메모리 캐시를 활용한다는 점. 그래서 레디스 서버를 구동시키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메모리로 로딩을 하게 됩니다. 서브 메모리로. 그때 당연한 이야기지만 메모리 크기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메모리 크기만큼 일단 로딩할 수가 있고 더 크기를 원한다 그러면 당연히 클러스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퍼시스턴트 스토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메모리 기반이다 보니까 그 어떤 그 셧다운이나 또는 리부트에 대비하기 위해서 디스크에 영구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보존이 되겠죠. 이때 쓰는 키워드가 AOF입니다.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샤딩이라는 기법을 활용합니다. 데이터 용량이 증가할 때 샤딩이라는 아키텍처를 이용하게 되고 이때 데이터를 일정 구역별로 나눠서 할당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expires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별 키에 대한 만기 시각을 설정할 수가 있고 그 만기 시각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제 키값이 메모리에서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레디스의 데이터 타입인데 기본적으로 레디스는 키밸류 저장 구조입니다. 그래서 put과 get의 오퍼레이션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다만 데이터 타입이 strings, list, set, stored set, hash와 같은 이런 다양한 타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래서 이러한 레디스 특징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한 데이터 타입인데, 그러한 데이터 타입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string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key value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키워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적인 key value 구조고, 문자일 뿐만 아니라 이진 데이터도 저장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최대 크기는 512MB까지 저장할 수가 있고요. 키에. 그 다음에 리스트는 배열 형태이고 키한 개에 밸류가 여러 개, 한 개의 키에 밸류가 N개까지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인데 단 이때 밸류가 중복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한 키에 대한 이 밸류 요소의 최대 개수는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셋은 이게 다 타입이 뒤에 S를 붙여줍니다. 제가 표현상 읽기는 그냥 셋이라고 읽을게요. 그룹 형태로 키한 개의 밸류가 똑같습니다. 구조는. 다만 중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밸류의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고. 스토어드 셋은 키 멤버 스코어 구조고 각 멤버들은 스코어를 가집니다. 그래서 특징 있죠? 스트링은 키밸류 구조, 리스트와 셋까지도 다 키밸류 구조지만 얘는 밸류가 중복이 가능하고 얘는 밸류가 중복되지 않는다. 소티드 셋. 다시 읽겠습니다. 소티드 셋입니다. 소티드 셋은 키 멤버 스코어 구조입니다. 그죠? 요거랑 좀 틀리죠? 키 멤버 스코어 구조고. 그 다음에 해시는 키 필드 밸류 구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구조 부분만 제대로 어필이 되면 데이터 타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지는 거고, 밑에 있는 이 부분들은 참고로 조금 더 부가적인 정보로 기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에는 스트링, 리스트, 셋, 소티드 셋, 해시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